네, 안녕하세요. 2015학년도 수능 공통 예술 지문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에 대한 지문입니다. 칸트가 등장하면 막 피하고 싶어요. 막 벌써부터 막 머릿속이 막 이렇게 막 꼬이는 것 같고 하죠. 하지만 찬찬히 읽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또그 수능 당시에는요, EBS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좀 이제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이제 칸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거나 EBS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좀 난이도가 있게 느낄 수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자, 근대 초기 합리론은요,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해서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했대요. 예체능계 학생들이 보면 굉장히 싫어할 만한 말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미적 감수성은 뭐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자,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는 기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지금 읽은 내용을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는데 합리론자들이 미적 감수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판하는 거냐? 얘들은 세계의 신비를 푸는 일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원리도 없고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지금 주장과 근거가 적절히 같이 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불렀고요.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면서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가 무슨 말이냐? 아까 합리론자들의 말을 보면은 미감이 세계의 신비를 못 푼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뒤집으면 이성이라는 것은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기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성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라는 것은 감성적인 것도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는 기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 어떤 원리에 의거한다고 했잖아요. 즉, 칸트는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비판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반박을 하는 거죠. 즉, 비판하는 사람들은 원리가 없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니들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칸트는 하나씩 지금 그 근거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요 첫째 단락에서는 원리가 있다라고만 얘기했고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읽다가 발견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취미 판단 이론인데요.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입니다. 모든 판단은 S는 P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판단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미 판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문 속에선 지금 사실 두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합리론자의 입장이랑 칸트의 입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그 둘을 포괄하는 말로 보셔야 돼요. 근데 지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보면 바로 어떤 생각하게 되느냐? 취미 판단이 그냥 S는 P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릴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절한 설명은 아닌 거죠. 어쨌든 뒤를 보시면. 자,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자, 이 부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성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합리주의자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수로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서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대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모양인데요. 자, 모든 판단은 S는 P다. 즉, 주어는 서술어다. 이렇게 되는데, 규정적 판단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P는 보편적 개념이고, 객관적 성질로 S에 부여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디까지 봤죠? 여기 봐야겠네요. 자,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는요, 추가 마치, 객관적인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요. 여기 미는 추가 아니라 지금 미와 추라고 해야 적절하겠네요. 못한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자 미와 추는 마치 객관적인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대요. 자 지금 살펴보니까 좀 미리 좀 펼쳐놓고 봅시다. 아이고 많이 넘어갔네요. 다시 지금 모든 판단은 S는 P로 가잖아요. 규정적 판단도 수로가 S를 규정해 주는데 지금 취미 판단도 보니까 이 P라는 것이 미추 판단이긴 한데 이 미추 판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S를 역시 규정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작동되는 구조가 이성적인 판단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이 취미 판단이랑 사실은 유사해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원리 자체가 동일하죠. 자, 그다음에요. 자,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합니다. 즉
미추 판단 자체가 수로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관적인 판단에 이어서 주어진 것이다. 설명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규정적인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죠. 지금 이거는 취미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규정적 판단, 즉 합리론자들의 판단 방법을 말한 거예요. 즉 SPE 도식에서 자 규정적 판단의 S는요. 개별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다 포괄되더라 까지신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요.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지금 차이점이 있기는 있어요. 즉 P도 다르고 S도 달라요. 특히 S는 모든 대상이 가능하지만 지금 취미 판단의 S는 오로지 하나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도식이 똑같아요. 판단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또 뒤에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인 국면을 관조해서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서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대요. 자, 이 말은 아마 이 문장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칸트에 대해 조금만 본 적이 있는 친구라면 여기서 말하는 그 친구들은 칸트를 공부한 친구가 아닙니다. 사실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칸트가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칸트가 등장했을 때 흔히 미적 간조나 순수 미감적 태도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모든 걸 다 배제하고요. 딱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예쁜 여자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뭐 적절하게 예를 들어 볼까? 김태희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김태희가 와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무려 서울대생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외모가 아름답게 생겼죠. 그래서 서울대생이고 아름답다. 아, 저 사람 예쁜데 공부까지 잘했어.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감적 태도는요. 거기서 외향을 뺀, 외향 말고 나머지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좀 꼬였는데 다시. 미감적 태도라는 거는요. 김태희를 판단할 때 서울대생이라는 거를 그냥 아예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얼굴의 생김새만 확인해 본 거죠. 그 뒤에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취미 판단에서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인 유익성, 교훈적인 내용 등의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자,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다시 김태희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김태희의 외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죠? 누가 봐도 이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김태희가 누가 봐도 이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미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거를 여기서는 공통감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에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 판단의 객관적인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이 된대요. 즉 우리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S는 P이다 해서요. P가 미추 판단이었잖아요. 이거 모양을 좀 보여줍시다. 자, P는 대상의 미추를 판단하는 건데 이 미추를 판단할 때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르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요 단락에서는 사실 내용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미추를 판단할 때는 주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감적 공동체의 공통적인 감각이 있더라. 이거를 여기서 주관적 보편성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합리론자들이 이 미적 감수성을 비판한 이유가 니들은 원리가 없잖아. 니들은 자의적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S는 P 도식을 활용하는 걸 보잖아요.
보면은 규정적 판단이든 취입 판단이든 사실은 원리가 같아요. 동일한 논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론자들의 비판이 지금 반박됐죠. 또 한편으로 니들 자의적이잖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살펴보니까 주관적 보편성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즉 원리도 있고 기준도 있어. 그러니까 니들의 비판은 잘못된 거야라고 정말 성공적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런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입니다. 자, 여기서 이 총체적인 자기 이해라는 건 우리가 뭐를 갖고 생각할 수 있냐면, 첫째 단락에서 함유론자들이 한 얘기가 있죠. 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자,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라는 것은, 총체라는 건 모든 것을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은 세계의 신부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 이말 자체도 총체적인 자기 이해랑 관련된 말이죠. 이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하는데, 칸트는 지금까지 그 원리를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객관적인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규정적인 판단은 개념만 만드는 거예요. 개념으로 규정된 것만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다시피 도저히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뭐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든지, 혹은 뭐 남들이 슬퍼하는 걸 보면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좀 동정심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성적인 객관성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근데 어쨌든, 자,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인데,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즉,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면, 세계는 무한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규정적 판단이 할수 있는 것은 일부만 설명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주관적인 보편성에 따른 미적 감수성, 즉 취미 판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퍼져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칸트가 했던 이 견해 때문에. 왜냐? 무한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심오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이 질문은 구조가 사실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나면 굉장히 단순한데, 정리하기가 상당히 사실 쉽지는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1번은 정답이 5번이네요. 자, 왜냐면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 우리가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요.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 셋째 단락.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성공적으로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5번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1, 2, 3, 4번은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인데요.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한 대상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추 판단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답인 4번을 보면은요, 이 영화라는 거는 한 가지 대상에 한정됐기 때문에 적절한 거예요, S로서는. 그런데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피해 들어갈 수 있지만,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순수 미감적인 태도는 아니죠. 얘는 교훈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지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자, 이 문제는 2번 정도만 보고 가죠. 유용하다라는 것은 미추 판단이 아니라 실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순수 미감적 태도가 아니라서 취미 판단 명제 수로는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이군요. 자, 개념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 않죠. 왜냐면 개념 규정이라는 것은 똑같이 S랑 P로 가는 규정적 판단이긴 하지만, 얘는 미추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대상만 보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랑은 별개의 다른 판단 방식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보면은요, 공통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판정하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주관적인 보편성이다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미적 공동체는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주관적인 보편성, 공통감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입니다. 자, 어휘 문제에서 지금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소지하는이랑 피력한다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피력한다라는 거는요, 그냥 사전적으로는 자기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약간 이제 사용되는 문맥은 자기 얘기를 조금 강조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문에서 피력한다가 어디 있었더라? 앞에 있을 거예요. 여기 기억에. 자, 피력한다 넣어봅시다. 자, 칸트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약간 자기 말을 세게 한 듯한 느낌이니까 여기서 집어넣어도 어색하지 않죠. 사실은 피력한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선생님은요. 자, 그런데 이제 미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미음이 아니었는데 리을인가요? 자, 여기 주관적인 보편성을 지닌다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랑 같이 보면은, 자, 소지하는 이란 말 나왔잖아요. 우리가 소지한다라는 거를 어느 문맥에 사용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통 소지라는 것은 구체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을 하죠. 뭐 네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을 꺼내 보아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앞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다라는 의미는 같지만 사용되는 뉘앙스가 달라서 정답을 4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선생님이 강의 찍을 때마다 말하려고 했는데 계속 까먹는 게 있는데, 이 강의는 선생님 현장 강의 학생들이 복습을 했을 때 선생님이 정리해준 자료, 뭐 지문 도식, 논리화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용 이해가 안 되면 도움을 주고자 찍은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지문을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